이번 시간은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거듭제곱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양수의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양수의 거듭제곱은 거듭해서 곱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라는 것을 두 번을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펼쳐서 쓴다면 다음과 같고요. 자, 1을 2를 두번 곱해서, 그죠?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의 부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양수의 거듭제곱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의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를 세 번을 곱하는 것이고, 그의 결과는 플러스 8이다. 항상 플러스의 부호가 나온다라는 것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음수의 거듭제곱,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주셔야 돼요. 자, 지수 가 만약에 짝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의 부호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괄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것을 제곱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한다. 그러니까 음수를 두번 곱하니까 짝수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두 수의 곱셈이었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괄호가 없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 다음 자 얘를 풀어서 쓰세요라고 표현을 했다면 얘는 2가 두 번이 곱해진 것이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두 번을 곱해주시고 그대로 부호는 마이너스 4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두번 곱한 후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양수의 거듭제곱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지만 음수의 거듭제곱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2, 음수가 짝수번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홀수번이 곱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곱셈의 계산 법칙 중에 하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수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자, B와 C가 더해지고 여기에 지금 A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이 A가 곱해진 것은 분배 법칙, 곱셈의 법칙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분배 법칙에 의하여 A는 B에도 한번 곱해지고 C에도 한번 곱해지시면서 괄호가 풀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를 먼저 더하고 그것을 곱하나, 그 다음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더하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여기 뒷부분에 곱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와 B 한 번씩 곱해집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괄호를 푼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6이 2분의 1에도 한 번, 3분의 1에도 한번 이렇게 곱해져서 이들을 더해주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이랑 2랑 더해서 5가 되었습니다. 자, 괄호를 묶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6 곱하기 11이 있고 6 곱하기 9가 있고 이들이 더해졌어요. 이럴 때는 똑같이 6이 곱해진 거네. 그럼 6을 한 번에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1과 9를 더해주는 것과 이 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서 괄호를 묶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의 계산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겠죠? 이것이 곱셈의 분배 법칙이었습니다.